두 번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제 심판이 있을 때 남은 거 그것을 보죠. 남은 자 신학의 정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남겨두어 그들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예. 남은 자 신학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남겨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죠. 막 이렇게 정복해 오는 그 총을 쏴고 서로 막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죠? 그 이 부서진 바이올린하고 뭐 그런 거를 그 아이들이 원주민 아이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인데 좀 보세요. 그런 영화를 생각 안 나나요? 여기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아 너무 빗장이 다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희망을 이렇게 보는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남은 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심판 속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새로운 역사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네, 남은 자 신앙의 전제를 보죠. 1번 시작. 남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이 있어야 된다. 2번, 그 심판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이 있고 또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경우 한번 보죠.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좀 적어보세요. 나중에 다 찾아보면 참 좋아요. 1번,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요. 물로 심판을 하고 있어요. 물로 심판. 창세기 11장 8절은 바벨탑 사건인데요. 언어를 혼잡함으로 심판을 하세요. 3번 창세기 19장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요 불로 심판하고 있어요. 불로. 창세기 41장 56절에서 42장까지는요 흉년, 기근이죠. 기근의 심판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은 바로의 압제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은요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열왕기상 19장은요, 우리가 그때 보았던 어떤 하사엘과 예후라고 하는 그러한 폭력적인 독재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폭력적인 왕들을 통해서 심판해. 하사엘과 예후가 하나님을 심판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언자의 고충에서 그때 들었던 본문인데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멸망시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에스겔 9장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죽음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계시록 14장은요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 그러면 그 옆에 이러한 심판이 있는 이 가운데 남은 자를 어떻게 두는가? 그러니까 계속 같은 본문이거든요. 이거 보면 물로 심판할 때 누구를 남겨두나요? 노아. 예. 바벨탑의 언어를 혼잡케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남겨두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두시죠? 예, 롯과 그의 두 딸을 남겨두십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애굽의 전역에 내렸던 7년 기근, 7년 흉년에서 누구를 남겨두죠? 예,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죠. 출애굽기 1장 22절 바로의 압제 가운데 남은 자로 누구를 선택하시죠? 모세. 모세를 남겨주고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일어날 때 6번 이스라엘의 장자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사엘과 예후로 인한 심판이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둡니다. 7천인. 그래서 그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까지 봐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8번 열왕기하 25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쫙 할 때 남겨두세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가 있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에스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스겔. 계시록 14장에는 믿는 자들을 남겨두고 있어요. 믿는 자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맥의 결론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멸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번 모든 예언자의 메시지는 이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모두 진멸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악을 남게 하지 말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악의 남은 자들이 결국은 영적인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 역시 남은 자였고, 이제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는 누구냐?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한다는 게 계시록 12장의 이야기고요. 그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남은 자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언약이죠. 언약. 계약, 언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약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왕과 제후 사이에 계약 맺는 것에 비유하여 쓴 성경의 표현이에요.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죠. 약속, 언약,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왕과 신하가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전제가 있어요. 언약의 전제는 뭐냐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브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함께 빵을 먹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이 서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또 계약을 맺으면요, 쌍방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의무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언하다. 유언도 커버넌트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다. 유언, 여러분들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발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발효되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은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유언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 본인이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죠. 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쌍무적인 계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양망이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if와 if not에 대한 그런 쌍방의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 편무적 계약이 있어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 맺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계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을 보면요,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땅이 있고요.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있어요. 땅은 여호수아 적과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자손의 축복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고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거는 유언이에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쌍무적인 계약이 있는 반면에 편무적인 계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게 많죠.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새들어 살았던 그 누나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그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아주 어렸던 것 같고, 우리 그 끝방에 새들어 살았는데 그 누나들을 제가 좋아했어요. 뭐 이성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잘해주니까 누나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누나들이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근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어머, 그렇죠. 예. 저는 좋아했는데, 그 누나들 좋아했는데, 누나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어디 갔어 했더니 이사 갔대요. 어디로 갔는데 했더니 모른대요.
그냥 가버렸어요, 이 누나들이. 내가 좋아하는데.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뭐, 누나들은 관심도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예뻐해줬거든요. 근데 그냥,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헤어지는구나.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가버리는구나.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초등학교 때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오진으로 됐지만 병원에 갔더니 어머님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암이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어머님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암에 걸렸다, 죽게 됐다, 뭐 하면서 아버지 뭐 화내시고 뭐 막 걱정이 많이 거예요. 누나, 저희 큰 누님하고 형님 막 울고 막 그런데 어린 마음에 나는 뭔지 모르는데 암이 뭐야 했더니 아무튼 형이 알게 쉽게 죽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어요. 나는 엄마를 막 좋아하는데 어머니를 막 그러니까 엄마를 올리도 엄마인데 엄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슬퍼했었어요. 제가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헤어지거나 죽는구나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몇 개 병원 나더니 나중에 오셔서 너무 기뻐하면서 다 모아놓고 살았다 오진이었다 뭐 하네. 저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어머님 요즘 또 몸이 이상하다 그래도 또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잘 안 믿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어린 마음에 그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제가 누구를 깊이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갈 거니까 뭐 죽을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었는데 중학교 때 영접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좀 어렵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렇게 막 맞기도 하고 좀 어렵게 다녔는데 제 친구는 장로님 아들이어가지고 저는 교회 나간다고 맞는데 그 친구는 교회 안 나간다고 맞고 막 이제 그런데 구원 설명하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거다. 선물이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가고 천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뭐 그러는데 그 친구가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쟤는 구원 받으면 안 되는데 쟤는 아닌데 내가 다 아는데 근데 그 구원 아무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는 나나 쉽게 교회 다니는 애나 똑같이 구원 받으면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적어도 걔가 뭐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구원 받으면 뭐 센세미가 되는데 이제 몰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고 그런 저의 이 의문에 대해서 또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또 잘 설명을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학생 선생님이셨는데 참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막 따지고 막 하니까 그래 전도사님 불러올게 그러고는 그냥 그 제가 영접을 못했어요. 근데 중3 때 제가 예선도단을 나갔었는데요. 그게 이제 YWC 강당에서 화요 모임에서 처음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처음 찬양했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먼저 했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으니까 3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안 짓고 죄를 내가 의식하니까 내가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짓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나는 안 변할 자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떠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배신하지 않은데 그 사람 떠났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그런 것 같았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안 떠날 자신이 있는데 주님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랬어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다. 너가 내 구원을 받지 않았지 않았냐? 거부하지 않았지 않느냐?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큰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구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물론 일주일 빼니 안 갔지만 그래도 세상이 달라지고 막
뭐 얼마나 막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편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많이 떠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녔던 게 아니라 다니지만 율법.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강도예요.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낙원에 간 사람 있죠?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 그냥 죽지 왜또 붙지? 죄가 있어서 죽는데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늦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도 못 하셨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셔서 늦게 믿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거나 직분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교회에 그 봉사를 해야 된다면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고 그러면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얼마나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일방적인 거예요. 편무적 계획이 언약이라는 게 그런 게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유언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게 유언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면. 결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최대의 편무적 언약의 실행이다. 예, 두 갈래 길. 거기 보면 프루스트의 시간에 가지 않은 길이 있어요. 가지 않는 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나는 그두 길을 갈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보던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었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가 적어 아무에게도 더럽히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아,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로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했지만, 훗날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멋있죠? 아니, 거의 저 혼자 감동에 젖어가지고 낭독한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두 갈래 길. 근데 우리의 인생에 살면 이두 갈래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편 돌아보면요, 인생을 뭐로 보는가? 인생을 이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길로 봐요. 그래서 하숙생인가? 거기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고까지 편히 모르네. 그 다음이 뭐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맞아요.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나그네 길로 우리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길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지 않아요. 순례자의 길로 말해요. 순례자의 길은 뭐가 다르냐? 계속 옮기는 건 사실이지만 순례자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갈 집이 없는 게 나그네고 돌아갈 곳이 없는 게고 순례자의 길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더 하나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히브리서는 우리는 인생은 항해라고 보고 있어요. 항해다 그래요. 구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입항 허가서를 받은 항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항해하는 거예요. 물론 순례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방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항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배들이 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먼저 간 아브라함의 배, 모세의 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바다에 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돛단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가려는데 여기 입항하려면 허가서가 있어야 돼요. 입항 허가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배들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입항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풍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흑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들 가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구나. 뭐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길도 아니에요. 방황하는 길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인생의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 두 갈래 길 신학의 정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생명의 길과 거역하여 저주를 받는 사망의 길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 것처럼 두 갈래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잣대로만 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계속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의 신학의 기승전결이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20장 28절은 우리 가운데 두 갈래 길이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발산, 저주의 산과 그리심산이 나눠져 있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눠져 있고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는 너희의 택하자를 택하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됐다.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디에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가스를 택하든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열왕기서를 쓴 사감도 역시 두 갈래 길의 신학을 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나누어지는 것처럼 실상 우리는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그런 부분들. 예. 절기가 나옵니다. 예. 절기. 예. 절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보죠. 절기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날. 이 절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건 뭐냐?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실상은 내게 기억되어질 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것이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을 기억함으로 부부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건들, 날짜들,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절기 신학의 전제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다. 각 절기마다 독특한 영적 의미가 있다. 절기는 과거의 신학적 체험을 현재의 것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5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거를 오늘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그랬지. 과거에 있던 거를 현재에 새겨보는 거죠. 절기의 의미는 그런 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다 다니면서도 유월절을 기억했어요. 유월절은 뭐냐? 바벨론이 아니라 저기 애굽의 포로가 있을 때 말이죠. 그 얼마 몇백 년 전의 일을 오늘의 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오늘 우리가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절기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신앙적인 체험을 오늘의 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